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짜장 썰전 제12화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평화나무의 김용민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들TV의 예. 김들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들입니다. 네. 네. 두 분은 7, 8, 90년대에 학생운동을 좀 하셨나요? 학생운동? 네, 제가 네. 93년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네. 아, 제가 살이 운동을 살 빼신 거예요?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아, 그렇군요. 좋아 뭐, 운동이라고 딱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아. 민주화운동하고 숨쉬기 운동 아. 그, 네. 그 학생 시절 때 학생운동을 아, 저희가요? 제가 네. 93학번입니다 네. 93학번 때는 전대협이 끝나고 한청년이 아, 맞아요. 네. 시작할 때고 또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X세대라는 또 이제 93학번이 예.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네. YS가 집권하던 시기여서 아유, 학생운동이 그때부터 완전히 형해화 네. 형해화되던 때였고 제가 그때만 해도 조선일보 독자였고요. 아. 청년 보수였습니다. 아, 그렇죠. 아. 네, 그러다가 이제 극동방송 들어가서 그 김장원 목사님 만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회심을 했죠. 네. 진보로 회심을 했죠. 야, 대한민국 보수하고 자본가들은 이 모양이 꼴이구나 하면서 회심을 하게 된 건데 그때만 해도 YS를 좋아했습니다. 아~ 김 작가님은 짱돌 좀 많이 던지셨어요? 제 경우는 이제 마지막 화염병 짱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89학번이랑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또 우리의 이제 임길동 지금 뭐 이 모든 네네네. 민주당의 어떤 네네. 뜨거운 감자가 된 유명했죠. 예, 임길동 동해버쩍 서해버쩍 네, 뭐 어떤 네. 아무리 수배를 당해도 뭐 맞아요. 잡히질 않아. 네, 그래서 그 임길동 통인의 꽃 임수경 뭐 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뭐 화염병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제 아는 선배 하나가 있는데 네. 나중에 저기 성인 영화 작가가 된 형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 형은 진짜 학생운동사에 기리남을 네. 장기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만드는 화염병은 이게 꺼지질 않는 거야. 네. 박하스병에 넣어도 이게 네. 한 시간 이상 타는. 어떻게 가능하지? 노벨 화학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 때는 8학번만 하더라도 이제 그 신입생 첫 번째 수업을 하면 네. 뭐 수업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네. 뭐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학 수업. 그럼 네. 이제 교수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화염병을 만드는 법. 아. 소주병에 신나와 뭐 이런 걸 몇 대 몇의 비율을 해서 비율을 맞춰서 쫙 가르쳐줘요. 예. 다 물도 넣어요. 네, 그걸 이렇게 쭉 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딱 이제 수업 시작 직전에 자, 그럼 자기가 만든 화염병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 이제 네. 거기 쫘르륵 나가면서 이제 걔네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무슨 뭐 노래패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총학 밑에 관련된 뭐 여러 동아리들 있잖아요. 네. 거기 시작되면서 네. 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운동권에 네. 뭐 이제 네. 아무튼 뭐 그 7, 80, 90년대까지 약 30년 가까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이제 그 학생 세대들은 지금은 다 기성세대가 됐고 이제 결국에는 운동권 세대는 저무르는 네. 그런 시대가 도래하긴 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00년대에 들어서 학생권 운동 방향에 대한 구구 보수 세력들이 우리가 학생들을 좀 뭔가 차지해야겠다. 그전에는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계속 학생들을 뺏기는 그런 젊은 세대. 네. 그런 학생운동이 보수 정권, 네네. 보수 정치 네. 세력에게는 늘 리스크로 작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극우 보수 단체들이 각성하는 시기였습니다. 초반에. 예.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극우 보수 단체들이 대학생 무경화 정책을 이제 그렇죠. 펼치기 시작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자금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각 대학마다 극우 커뮤니티들이 이제 우후죽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1977년생인데 김은구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서울법대 구리학번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 총학생회가 너무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네. 하면서 다른 이제 총학생회를 만듭니다. 오. 그게 서울대 커뮤니티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트루스 포럼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트루스 포럼. 네, 네. 트루스가 이제 그 진리, 진실 네. 아니겠습니까? 네. 다 기독교 기반입니다. 예, 이렇게 2017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네. 이때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 그렇지. 하는 단체로서 트루스 포럼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들어갔겠죠. 예. 하지만 서울대생들의 반응은 그때 싸늘했다고 해요. 그런데 트루스 포럼에 실제 가입해서 활동하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극소수고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가치관이 서울대 학생들을 대표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뭐 많이 참석을 해봐야 3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탄탄하게 그래도 좀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기독교 우파 단체 및 그 단체와 연계해서 활동을 했는데 2019년도에 태극기 집회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탄핵은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탄핵이. 네네. 예. 대자보를 게시하면서 4.15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서울대가 트러스트 포럼으로 인해서 극우화되는 그런 데 가장 일조를 한 단체로 그렇죠.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근데 지난 조국 전 장관이 2019년도 SNS에 트러스폼을 가리켜서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박근혜 탄핵 반대,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 프랑스 혁명도 이제 부정을 했다고 해요. 복지 전면 폐지 주장, 그리고 이런 일들 했었는데 또라이들이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고. 아, 네. 에스더 기도운동. 예. 그리고 유대인. 그다음에 크리스천 투데이 등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매체는 이제 통일교 출신 인사가 그 자신이 또 무슨 저기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네. 그래서 그 사이비 이단? 네. 이 시비에 휘말렸던 매체예요. 아, 그래요? 예. 극보수 기독교를 대변하는 매체입니다. 네. 예. 이 트러스 포럼의 자금의 약 70%를 사랑제일교회. 아, 우리 빤스. 그다음에 전광훈. 네. 네. 영락교회. 영락교회. 네. 아,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 뭐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네. 한기총 장로회 교단의 여러 구구 목사들로부터 자금을 집행받고 있다고 합니다. 헌금이 그렇게 네. 있으니군요. 그렇죠. 아니 그 나름대로 그 좌파 그리고 뭐 종북. 이런 세력들은 네. 기독교를 좀먹는다. 복음 전파의 저해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이런 데다 물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선교에 쓰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선거에도 관여를 했고. 그렇죠. 그거를 지금 감시하는 게 평안하면 공명선거 관련자니까. 얼마나 우리가 밉겠어. 얼마나 밉겠어. 그렇게 짜증 나겠다. 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신천지보다 더 미워해. 아, 신천지랑은 사이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글쎄요, 말이에요. 그 윤석열을 고리로 해서 We are the world 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런데 네. 돌리겠습니다. 네. 아, 맨날 까먹어, 이거. 시작도 안 했네, 시작도 안 했어. 네. 그런데 이 트러스트 포럼이 건국의 국부로 숭앙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런승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런승만. 예, 예, 예. 기독교 입국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신교 사상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러스 프롬이 영화를 하나 만듭니다. 건국 전쟁입니다. 진짜? 네네. 트러스 프롬이 만든 거예요. 오호.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적 행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건국 전쟁. 지난 2월 1일에 개봉을 했어요. 네. 근데 개봉 18일 만에 70만을 돌파. 아 이게 왜 그는? 네. 의미가 없는 것이 70만 각자가 선택해서 본 게 아니라 네. 워낙에 대체 관람이 많아요. 대체 관람. 보수 개신교회 중심으로. 네. 예. 그럼 70만 금방 모으지.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지금 등록교인이 80만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심지어 뭐 마케팅 자체를 단체 관람이 거의 80%. 아, 봐봐. 그러네. 그리고 예, 의미 없어 저는. 표를 인증을 하면 받다란 표를 인증을 하면 환불해 주는. 페이백. 페이백. 환불이 아니고 페이백. 그게 그때 공정거래에서 맞아요, 그게? 아, 그거에 대해서 됐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공정위에서는 전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서서 뭔가 조사할 의사는 없고.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하고. 예.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감독이 나오고 뭐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 크레딧이 없어. 이런 다큐는 또 처음 봤어. 아, 감독은 김덕영이라는 네. 사람인데 네. 95년생 저랑 동갑이네. 김일성의 아이들 그리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런 다큐를 만든. 아, 그 저기 저 그 개표 부정 네, 관련해서. 네, 네, 네. 아, 그 사람이 좀, 그 사람이에요? 네네. 네. 아,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김덕영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영화 인생에 만약에 100만 돌파할 기세인데 이 기세면. 내가 만든다. 그게 100만 돌파해서는 이건 또 이 감독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또 그렇죠. 자랑거리거든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승만이 재조명돼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이라든가 농지 개혁 등을 잘한 게 많다. 농지 개혁은 우리 조봉암 선생이 사실상 그러니까, 네. 설계를 하신 건데. 네. 네. 또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건국전쟁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놓고는 4.19 기념식에 가가지고는 불의와 맞섰던 네? 민주주의 네. 이 말을 운운했죠. 불굴의 용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4.19 혁명이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모든 국민의
의원들 혹은 그쪽의 공천을 바라보고 있는 저쪽 세력들은 다 건국전쟁 보고 왔다는 인증샷 올리더라고. 겁나 바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의 봄 네. 길 위에 김대중 보고 부러웠던 거야. 부러웠던 거지. 부러웠던 거야. 우리도 그게 있어야지. 네. 부러웠던 거야.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고 지난해 11월에 개인 명의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만원을 기부를 했다. 아~ 윤석열이가? 네. 아. 그거 저기 그래. 이영애도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쪽으로 소송 나가지 네. 않았나? 저희 말다시피 탐사 전원원에서 특종 취재했던 네. 김추식과 함께 네. 국가 원로회의 이제 회원인 김황식 네. 전 이제 국무총리 김황식이 이승만 기념관의 재단 이사장. 아니 네. 우리 저 윤석열이가 뭐 이승만에 대해서 뭐 추앙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승만처럼 국민들이 내려오라고 할 때 네. 내려오는 그 모습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내려오는 것도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막 돌 던지면서 내려가 막 그런 또 그 4.19 때 60년 4.19 때 모습이 재현돼 상황이 야, 조만간 네. 임박할 것이다. 근데 벌써 현재 100억 정도 모아졌대요. 꽤 많이 모았죠. 뭐 아까 이영애 씨도 네? 뭐 꽤 버금을 투척하기도 했었고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나서가지고요 부지 선정 작업 등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 정부 예산을 따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과연 통과가 될지도 주목을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 정권이 네. 수구 부패 정권이면 은 네.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구미 박정희 기념관 같은 거예요. 네. 거기도 무슨 뭐 그냥 네. 그 구미 자체에 지금 지자체 예산이 없어갖고 허덕허덕 하면서도 그 박정희 기념관은 그냥 끝내 짓잖아. 그 상암동에도 있는 거 아세요? 네. 상암동에 뭐가 있어요? 박정희 기념관이 있어요. 네. 저기 상암동에 있어요. 네. 그 저기 이제 구미가 아니었어. 그 아니 구미도 있고 저 상암동에 되게 커요. 서울시가 아예 그냥 네네. 공으로 내준 맞아요. 공으로 내준 땅에다 지은 거예요. 가보면 사람도 없고 조용해요. 네. 비싼 네. 땅에 와 진짜. 근데 문제는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달리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래도 약간 우리나라에서 쫓겨난 대통령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국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네. 그 헌법을 보면은 네. 불의에 맞섰던 4.19 정신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4.19 정신. 불의가 뭐야? 이승만이지. 이승만이지. 네. 이승만이 불인데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보훈처에서 네. 재정을 도와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보훈처장을 검사로 앉힌 이유가 다 있었구만. 아니 지금은 그만뒀어. 아직 그만뒀나? 선거 나오려고. 아 총선 네. 나온다고? 어. 아유. 2022년 말에 그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이제 물러나요. 물러나고 나서 작고하셨는데 네. 암으로. 그런데 이번이 또 물러나고 나서 대대적인 이제 시정 작업이 들어갑니다. 사정 작업이 광복회에. 보통 이제 광복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기존에 정말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친일 반민족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광복 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둔갑을 해서 아하.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말차를 일어나서 그렇지. 문제가 일어났던 거였는데 그거를 잘 조정했던 사람이 이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70년대만 하더라도 네. 뭐 이름을 제가 대면 또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때 이제 3.1절에 기미독립선언서 네. 낭독하던 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친일파인데 아. 친일파가 그걸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이 자신들이 뭐 그 광복을 앞장서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우리 옛날에 그 영화 뭐지 그거? 이정재가 암살. 네, 암살. 자기가 이제 독립운동을 그때도 독립될지 몰랐으니까. 여기 맞은 총, 여기 맞은 총. 네. 영화 보시면 이런 거. 아. 네.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마치 뭐 엄청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김원웅 광복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셔가지고 광복회 보조금 지급을 늦춰. 주자. 늦춘다라고 하면서 정상화를 시킨다고 대대적인 이제 사정 작업을 했어요. 광복회가 약 25억 정도의 국가 보조금을 받는답니다. 꽤 큰 돈이죠. 네? 연 25억이면. 네?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직원 임금도 미룰 정도로 광복회에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했었어요. 네. 당시 광복회의 어떤 큰 우상,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고 하면 홍문도 장군인데 네. 홍문도 장군 군사관학교 철거 문제, 동상 철거 문제에서 불거지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야, 광복회가 돈이 많다니 그 광복회에 새로운 광복회장이 들어갑니다. 아, 누구지 아십니까? 종찬리 이종찬 네. 이종찬 아니. 그에 앞서서 광복회가 돈이 많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아, 25억 그 광복회를 상대로 해서 수익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어떤 변호사님이 아 그래요? 맞아
아 맞아 맞아. 예. 그분이 그랬죠. 예. 살렸죠. 윤소연한테 살렸죠. 진짜 억대의 돈을 거뒀대요. 그 돈을 낸 사람들이 물어봤다면서요? 아니 뭐 이렇게 개인 쪽지 보내서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서 소송 어떻게 진행돼? 그 바로 차단. 그리고 실제로 내가 먹었지롱 뭐 어떻게 뭐라고? 내가 꿀꺽했다 이놈아. 내가 먹었어. 내가 꿀꺽했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예. 거죠. 예. 이놈아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꿀꺽했지롱 뭐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럼 예. 나오겠죠? 네. 그 이름에 그 승자가 들어가서 예. 많은 분들이 승 대신 패를 넣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또 많이 합니다. 아. 예. 자 아무튼 새로운 광복회장에 네. 이종철 씨가 들어섰는데 네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종찬 선생이 그 저기 육사 출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그 저 네. 국정원장 지냈고. 방기부장. 일단 그 앞으로 가면은 김대중 5.17 내란으로 전두환이 잡아갈 당시에 네. 당시 중앙정보부의 총무국장을 했던 사람이 이종찬 씨예요. 나중에 용서의 화해인가? 네. 근데 김대중 씨가 다 화해를 해주면서 용서를 해주면서 안기부 부장을 시켜주죠. 이 사람이 훈성대원군의 후손이에요. 아, 종찬이 형이? 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둘째 딸이 이종찬 씨의 외할머니가 되시죠. 실제로 이회영 선생 며느리가 네. 바로 흥선대원군의 외손녀? 그렇죠. 아, 외손녀였어요. 다 그렇게 또 이게 네. 구한말 역사로 또 이어지네요. 또. 이회영 선생 며느리, 네. 그 명문가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회영 씨,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네. 손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종찬 씨의 사촌형이기도 하고. 네. 그 이종찬 씨의 아들이 이철우 씨예요. 이철우 씨가 바로 유명한 윤석열의 중과고. 네, 이철우. 이철우? 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철우 교수인데. 대광초등학교. 네, 맞습니다. 맞죠? 윤석열과 대광초등학교 단짝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대학까지, 서울대 법대까지 동문으로 같이, 동기로. 집에 칠과학과 동기입니다.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같이 했고.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 청구했던 징계 2개월 당시에 윤석열의 특별 변호인을.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네. 윤석열 캠프의 정책자문단을. 네, 위원으로 담당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철우 씨라든가 이종찬 씨는 윤석열의 집안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아니 이종찬 선생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회장을 하시나 했는데 네, 다 네. 그런 인맥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예. 이종찬 씨가 광복회장을 취임을 하고 이종찬 씨가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광복회를 위한 듯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옳은 말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하거나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주장과 북한 주장을 동조하는 것이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해야 한다. 네. 헌법 전문을 들어서 민주공화제로서 대한민국의 시작점을 임시정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로 봐야 한다. 오. 주장을 하면서 훌륭한 주장인데? 네. 응? 그처럼 말을 했고요. 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해서는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었고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하여 건국 대통령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괴물 기념관, 이승만 기념관이 오. 건립이 된다면 반대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네. 초기에. 초기에. 국회장이 되자마자. 네. 그런데 작년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 제대로 만들자고 한 것이지 반대한 것이 아니다. 하고 입장을 바꿉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지난 그 10일 날 열렸던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독립운동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죽음을 대통령께서 존경한다 그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건국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그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독립운동 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죽음을 대통령께서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건국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찬반에 대해서는 이승만 기념관 만드는 것을 반대한 일은 전혀 없다. 잘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지 나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승만 씨는 뽀개야 된다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런 공로를 잊지 않고 뭔 공헌해. 역사 그대로 공이 70, 과가 30 그대로 받아들여진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찬성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망이 나셨네?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네. 말을 바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1번 네. 노방 났다.
2번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이 됐다. 네. 윤석열의 어떤 그런 그 맞겠지. 저기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진영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두 명, 그러니까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두 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종찬 씨인데. 네. 이종찬 씨 이외에 또 한 명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 보수 세력을 끌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음 총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역사 전쟁의 일환이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종찬 씨의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흑만 네가 왜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파를 중용했느냐. 흑만 네가 국내에 기반이 없었어요. 사실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다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뒤로는 미국 건너가서 뭐 이렇다 할 독립운동을 한 바가 없어요. 심지어 그게 지금 최근에 공개가 돼서 조선일보에서도 헉 놀랐다라는 반응을 나온 게 이제 거기서 미국의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홍범도는 뭐 나는 네. 대한의 독립을 놨어라고 썼잖아요. 국정. 국정. 나는 뭐 대한 독립군 소속으로 왔다고 하는데 홍범도 장군을 네. 했잖아요. 이승만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자판기. 아니, 자판기. 일본. 자판기. 자판기. 와, 그거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멘붕이 왔지. 멘붕이 왔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국내에 기반이 없으니까 친일파들을 자기 기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집권 기반의 중요한 축인 친일파를 청산하고 단죄하는 건데 그대로 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없앤 거예요. 자기 정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없애는 논리는 얘네들이 공산주의자다. 네. 그렇게 해갖고서 일제 강점기 때 부역했던 뭐 순사 뭐 무슨 뭐 등등등의 이제 일제 부역 세력들이 공산당을 때려잡는 역할로 하면서 지금 이승만 밑에 같이 부역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 진짜 독립군들은 들어왔다가 푸대접을 받고 뭐 상당 부분 또 뭐 그냥 월북을 해버린 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갖고서 지금 이게 그 후손들이 그렇게 네. 가난하게 지금도 그냥 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네.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불행합니다 진짜. 네. 아무튼 이 이종찬 씨하고 한 명의 더 이제 윤석열의 정신적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 최근에 민주당 공천이 좀 시끄럽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공천이 시끄러운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 네. 이쪽 민주당이 시끄럽고 저쪽이 조용한 이유는 저쪽은 입틀막 공천. 그렇죠. 입틀막 공천을 하기 입틀막 때문에. 입틀막 공천.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은 대부분 이미 벌써 후보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윤핵권마저도 다 잘라버릴 정도로 사천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사천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한 명의 예, 멘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실제 공천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누구냐면은 그 판사 출신의 정용환 고대 로스쿨 교수.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일종의 바지. 바지. 바지고 예. 실제 실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윤핵관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철규 의원인데. 이철규. 그 이철규 경찰 출신. 예. 그 사람은 당내에 있고 바깥에서 이걸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알려져 있는 이제 정치적인 멘토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오. 정상명. 네. 출해. 네. 그렇지, 주례 SM정. SM정. 주례. 그런 사람.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러네, 네. 맞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되게 존경한다고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수시로 얘기를 했었대요. 김건희 윤석열 뻑하면 입밖 겉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정상명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어찌됐든 정상명 씨인데 이 사람이 모처에서 사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보를 받았고 저희가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잠입 취재를 했는데 찍었어요? 발견을 했습니다. 오, 그 보도가 됐나? 아니 오늘 처음. 아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최초. 와, 이야. 낙원상가라고 있습니다. 낙원상가 있죠. 저기 박하고 옆에 바로 옆에 네. 오라카이 인사동 스위치라는. 오라카이 그 저기 무슨 저기 일본 이름인가? 예, 오라카이 오라카이 신일적 건답다. 오라카이가 아니고 오라카이야. 스위치라는 오라카이 호텔이 하나 있어. 예. 그 호텔에서 사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예. 이제 의혹 수준인 줄 알았어요. 예. 사실 사천을 하나 모르죠. 가봐서는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저희 실제 갔습니다. 네. 가서 잠입을 했어요. 예. 거기서 정상명을 발견했습니다. 오! 청명이 형이 거기서. 네. 야 대단한데. 아. 실제 정치인과 만나고 있는 청명. 그 양반이 진짜 단순하게. 주례만 한 게 아니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완벽한 멘토. 실제로 그 국민의힘의 그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앉히려고 했었어요. 근데 비대위원장에 한동훈을 앉히고 네.
그리고 공천위원장에 제 성을 앉히면 넌 검찰 대놓고 검찰 제국이잖아. 아. 네. 그래서 바지가 필요했던 거야. 아. 정영환을 바지로. 네. 아. 그렇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중요하지. 그래요. 야, 그럼 결국은 이제 용산이 이번에 공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용한 개그는 뭐 말이 되네, 그러면. 그 저기 누구야? 주진우라든지 이승환. 양지 바른 곳에 공천이 됐잖아. 아주 네. 양지 바른 곳에. 아무 저 논란도 없이. 네. 예. 그러니까 이종천이나 정상명 입장에서는 이 구구 쪽 보수 쪽 세력을 결집시켜야 되잖아요. 어차피 총선이라는 게 표의 결집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세력 결집. 예. 그래서 총선을 앞당겨서 개봉을 하라. 하고 계속 감독한테 푸쉬를 넣고 감독이 총선을 앞두고 개봉하기 위해 시기를 당겼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총선 시점과 이렇게 개봉 일자가 뭐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원래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겼어요. 건국전쟁. 아~ 네. 건국전쟁. 원래보다 한 달 앞당겨서 개봉했다. 총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런승만. 네. 아유, 진짜. 그쵸, 런승만. 그쵸, 왜 런승만이냐면은 그 서울을 버리고. 그렇죠. 피난을 갔는데. 국민 여러분. 예. 지금, 뭐, 괴뢰군들이, 괴뢰군들의 침입에 맞서 우리 국군들이, 지금 뭐,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뭐, 이렇게 집에 있으시면 됩니다.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 육성을 들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근데 이런 이승만은 서울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는 뭐, 지금 우리 군이 서울을 사수하고 있고, 뭐, 진하고 있다. 이 말은 없었다라는 또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니 그러나 저러나 이미 그 이승만 목소리가 아니고 군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지금 우리가 북진 중이다. 서울을 지키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방금 의정부를 탈환했다. 이런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그거 믿고 그냥 서울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되게 많았다. 그러다가 또 수원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니까 또 대거 또 피난민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방송하기를 우리가 저기 갑자기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 우방국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뭐 그러면서 또 국민들을 안심시켰고 이승만 목소리로 아 국민들한테 지금 정확한 전황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 이 어느 말을 믿어야 돼 하면서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그 전황에서 기만을 당했던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런 대통령을 어떻게 추앙하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국민 방위군 사건 생각하면은 정말 치가 떨리죠. 우리 할아버지가 국민 방위군으로 끌려가셨거든. 그 여름은 아니었고 가을쯤에 아마 끌려갔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뭐 반팔 차림 이렇게 갔는데 보급품을 다 횡령한 거야. 그래갖고서 그 군인들이 동사를 싸우다 죽은 게 아니고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고 그러니까. 굶어 죽고. 네, 굶어 죽고. 맞아. 이런 정말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정권의 수장이었던 이승만. 이승만은 또 어땠습니까? 지가 또 계속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헌법을 바꾸고.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 출근하는 버스를 통째로 들여다가 이 친구들 다 간첩이라면서 매도하고. 정말 이게 4.4.5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시원하시겠습니다. 방귀를 꼈는데 옆에서 내무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정말 그 이승만 집권기는 우리 민주주의의 암흑기이자 그 자체로 코미디예요. 네. 그런데 그런 런승만을 추앙을 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렇지. 보도연맹의 이제 그 죽음을 보면 정말 이 민간인 학살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숫자의 학살을 했고 우리나라가 중국만큼 인구가 있었으면 아마 뭐 마오쩌둥을 넘어설 정도의 수준이었죠. 깔끔하게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처참하게 그냥. 그게 다 지금 기록에 남아 있어요. 지금. 자, 아무튼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이미 임시정부 때 탄핵을 당했고 지난 4월 19일 혁명에 의해서 탄핵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쫓겨난 것으로 끝이 난 대한민국 도망간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패급 정치인이죠. 네. 네, 이런 사람을 국부로 모시고자 하는 곳에서 만든 영화.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불의다, 있겠습니다. 불의. 불의. 완벽한 불의. 자, 끝.